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빛 레이저입니다. 배터리 관련주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한빛 레이저, 오늘도 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이저가 한글로 뭔지 아십니까? 레이저? 네. 쏘는 거 아니에요? 아, 레이저를 한글, 순한글말. 한글말? 순우리말.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아, 네. 안 들리네. 종목명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한빛. 아, 네. 레이저의 순우리말이 한빛입니다. 예. 너무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래서 한빛 네, 레이저. 그러니까 한빛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기업명이 레이저 레이저입니다. 네. 그래서 한빛 레이저고요. 순우리말을 써서 조금 더 뭔가 그렇죠? 친근함이 있고 EU에서 지난해 7월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EU에서 지난해 이렇게 새로 채택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에 이 파라시스 사태가 터졌나 봐요. 네. 이게 빨리 조금만 되었어도 뭐 하고 지나고 나서 항상 그 저기 사후 약방문이지만 한 2, 3년만 빨랐어도 지금 물론 그 화재는 막을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화재가 터지고 나서 그 배터리를 알았다면 빨리 그 다른 그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뭐 리콜 조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CATL, 그러니까 CATL조차도 중국 배터리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CATL이 그래도 전 세계 1위니까 CATL이겠거니 했죠. 벤츠, 거기다가 독일의 벤츠 아닙니까? 근데 파라시스라는 걸 썼다는 거 이제 충격적이었고, 전부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츠를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벤츠 코리아에서 나서서 뭐 청라 아파트에 40억 기부도 하기도 했었고요. 여론이 무서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주니까. 그래서 그 파라시스도 밝혔어요. 근데 그 지금 뭐 전면적으로 다들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제조사들이 숨기는 제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도 제조사가 어딘지 공개를 안 하는 그 지금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으면은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말할 이유가 없죠. 저렇게 큰 화재가 터지고 벤츠 코리아처럼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주니까 그 우리나라가 빠져나가면 매출에 타격이 오니까 이런 정도가 되니까 공개를 했지. 뭐 우리나라에서 벤츠도 별로 안 팔아주고 뭐 화재 사건도 겨우 뭐 한 두 대 화재 났다 이러면 안 밝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강제화돼야 되는 수순인데 지난해 7월에 EU는 사실 벌써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채택했었어요. 청라 화재 나기 이전에 이미. 네. 배터리 안전성,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내용 아래 여기에 이제 배터리 여권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요적입니다. 이 지금 법안인데 2026년부터니까 내후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죠. 배터리 여권이라고 이름 붙은 걸 보면 이제 우리 여권처럼 여기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원료를 어디서 조달했으며 제조를 어디서 했으며 뭐를 사용했으며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전과정의 정보를 담은 전자기록이 여기 배터리 여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원료가 왔으며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려면 이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마크를 새겨놔야 되죠. 우리 반도체 업체 중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주력 벤더인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 있죠. 네. 이오테크닉스가 처음에 하던 일이 그 뭐 지금은 뭐 레이저로 막 뭐 그 얇게 들어가는 거기에 그 이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이제 점점 더 그 적층을 하는데 HBM도 보면은 12층, 14층, 16층 되니까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웨이퍼가 정말 얇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얇으면 거기다가 새기면은 바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로 찢어지지 않게 착착착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 레이저 기술이 쓰이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뭐 했냐면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반도체면 이제 삼성이라고 새겨야 될 것이고
뭐 몇 년도라고 또 새겨야 될 것이고 SK하이닉스 거면 SK하이닉스라고 거기 새겨야 되잖아요. 네. 메모리 기판에 그 레이저로 새기는 일을 이오테크닉스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킹이라고 하죠. 우리 그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한빛 레이저가 이오테크닉스랑 똑같이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얘는 배터리랑 자동차 쪽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조립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 이 지금 한빛 레이저에서 명명한 거는 아이스캔 마커입니다. 이거를 개발했어요. 이게 이제 바코드에 이 한빛 레이저의 레이저 기술로 그 내용을 다 새겨 넣는 거죠. 여기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됐고 생산 일자 이런 것들. 우리 심지어 라면에도 그런 거 다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면 같은데 과자 봉지 보면은 그 생산한 사람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요. 무슨 김봉남 씨 이렇게 네. 어떤 생산 공장에 몇 라인에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 씨가 만들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라면조차도 그런데 뭐 라면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라면이 폭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훨씬 더 사실 인명피해가 크잖아요. 뭐 라면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 배터리에는 뭐 그런 게 새겨져 있지 않고 밝히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건 소비자한테 굉장히 저기죠. 불합리한 과정이죠. 그래서 바코드에 이게 다 정보가 마킹된 이 마킹하는 마킹 시스템 아이스캔 마커를 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제품의 위치를 인식하고 제품의 품질까지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품이면 OK, 불량품이면 NG, 우리가 NG 났다고 하잖아요. NG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형 충방전 장치라고 그 요즘 기존에 쓰는 것들은 다 개별형 충방전 장치를 쓰는데 한빛 레이저에서 이제 직렬형 충방전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 결론적으로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화성 공정이란 게 있는데 그 화성 공정에서 전력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네. 개별형에서 직렬형으로 바꾸면 이것도 신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 굉장히 뭐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업체로 총화로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2007년에 한미 반도체가 한빛 레이저랑 투자 및 기술 제휴를 맺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빛 레이저의 레이저 기술이 탐나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키워보려고 이 자회사로 둔 거였는데 2016년에 한빛 레이저가 한미반도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2018년에는 한미반도체가 한빛 레이저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걸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한미반도체가 한빛 레이저 지분을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처분했기 때문에 이제 전혀 관계는 없는 회사인데 한미반도체의 어떤 지금 픽업에 대한 능력이 또 굉장히 그 저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뽑는다. 한미반도체가. 그 지금 그래서 이제 한빛 레이저라는 회사도 옛날에 눈독을 들였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 레이저, 한빛 배터리 마킹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이고요.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정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호 석유입니다. 금호 석유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좀 긍정적인 게 나왔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5%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 시가총액이 롯데케미칼을 역전하기도 했어요. 네, 롯데케미칼을 역전한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금호 석유 중에서 금호석유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과 대한유화는 네. 전부 다 그 가마솥을 갖고 있는데 가마솥이 뭐를 끓이는 가마솥일까요? 우리 그 화장실에 쓰는 나프탈렌에서 힌트. 앞자만 따보세요. 나프타. 나프타? 나프타를 끓이는 가마솥. 네. 그러니까 NCC라고 해요. 나프타 크래커 센터. 이거를 갖고 있어요. LG화학. 그리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은. 그러니까 이 NCC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업스트림, 전문용어로 업스트림. 맨 전반 단계, 전반 단계. 그러니까 나프타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석유에서 나오죠. 원유를 수입해서 S-OIL이라던가 뭐 현대오일뱅크라던가 지금 뭐 SK에너지에서 네. 그걸 끓여요. 원유를 끓여요. 원유를 끓이면 이제 끓는 점 순서에 따라서 뭐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온 나프타만 화학회사에 넘겨주는 거죠. 아까 전에 대한유와 이 금호석유,
금호석이 아니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또 있는데 네. 하나케미칼은 지금 저 하나솔루션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회사들의 NCC에서 끓입니다. 그럼 나프타를 또 끓이면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초 유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에 이런 마우스 뭐 이런 기판, 에어컨에 저기 뭐 외장재 아니면은 그 창호 이런 거에 쓰이는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되는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회사. 그다음에 금호석유는 뭐냐면 그 NCC가 없는 대신에 그 기초 유분 중에 기초 유분 중에 받아서 SBR-BR이라는 부타디엔 루버 아니면 스틸앤 부타디엔 루버. 그러니까 루버가 고무잖아요. 네.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조금 더 밸류체인상 뒤에 있는 거죠. 네. 가마솥을 끓여서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회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이 컸던 게 롯데케미칼인데 이 뒤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다운스트림에 있는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을 역전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업스트림의 업황보다 다운스트림의 업황이 좋다는 것을 시장이 그만큼 밸류로 판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이 영위하고 있는 이쪽 사업이 안 좋다는 거죠. NCC,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진이 뭐가 남냐면 보통 에틸렌을 많이 파는데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더 저기 비중이 높으니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파는 가격에서 원재료인 나프타를 뺀 가격, 그 마진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하나케미칼, LG화학의 마진인데 그게 별로 안 남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금호석유가 좋다는 건 뭐죠? 아까 전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나오는데 그 부타디엔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공해서 합성고무를 만드는 거예요. 부타디엔 루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금호석유는 스틸앤 부타디엔 루버 아니면은 부타디엔 루버에서 부타디엔을 뺀 그게 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호석유의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안 좋은 거죠. 요 지금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파는 얘네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방 산업, 이게 B2B겠죠. 그걸 가져가는 기업들이 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여기는 지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고무 장갑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잘 팔리고 이 그 장갑이 잘 팔리니까 네. 얘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업황이 크게 갈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시가총액이 1994년 5월 이후에 30년 만에 롯데케미칼을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네. 30년 만에 위기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엔비라텍스가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팔렸는데 의료용 장갑이니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 저기 면역력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시 호재가 생긴 게 뭐냐면 의료용 장갑이 그때만큼 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인력이 다시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장갑 끼고서 아직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건데 뭐가 있냐면은 중국산 의료 장갑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철강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관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산 의료 장갑에 관련 관세가 7.5%였는데 25%로 거의 4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떴냐. 말레이시아랑 태국의 장갑 업체가 떴습니다. 근데 엔비라텍스의 수요처 중에 가장 금호석유가 많이 납품하는 데가 말레이시아의 탑글로브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탑글로브가 수요가 회복되는 호재에다가 중국산 의료 장갑에 관세를 부여하면서 말레이시아 장갑에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용 타이어는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차는 하부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마모도가 심해요. 금방.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스틸앤 부타디엔 고무가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차용으로 따로.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요 지금 그 부타디엔이 쓰이는 데가 많아졌다. 합성 고무가 쓰이는 데가 많아졌다. 네. 전기차용 SSBR이랑 엔비라텍스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전방산업이 좋으면서 금호석유가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이제 업황의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고, 뭐 의료용 장갑 관련 미국 이입, 중국이 배제하는 수혜도 받고 있고, 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전기차 타이어 관련 수혜까지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미원상사인데요. 첨단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잘 가면서 이 종목도 같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오늘장에서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원상사,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다시다 미원? 미원. 아,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요. 이 지금 그 네. 미원상사가 화장품 관련 중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매출이, 전자소재 매출이 더 많아진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전자소재. 이제 전자소재 쪽 매출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예. 왜 화장품에 얽혔냐면, 계면활성제 비누나 샴푸나 원료가 다 계면활성제예요. 오염도를 씌워준 자외선 안정제, 산화방지제, 고무첨가제, 전자재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이 만드는 화장품 생활용품에 다 납품되는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쪽에 얽혀 있는데 전자소재 쪽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진세미켐이 포토레지스트로 유명하잖아요. 감광액.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노광 공정, ASML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노광 장비가. 거기에서 노광으로 빛으로 회로를 새길 때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잼을 바르는데 그 잼을 동진 세미켐이 만들죠. 포토레지스트를. 네. 근데 그 원료를 미원상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원상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반도체는 칼국수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칼국수인데 네. 거기에 칼국수의 재료인 밀가루는 동진 세미켐 같은 회사가 만들고 밀가루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도 관련돼 있어요. 전액 첨가제랑 배터리의 바인더,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화학물질을 안 떨어지게 부착해주는 이런 쪽으로도.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에 이 지금 바인더, 첨가제, 반도체, 저기 그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들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생활용품에도 원재료. 그러니까 최초의 원재료를 얘네가 다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미원상사가 밸류업 관련주가 지금 우리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얘는 역대 평생 밸류업을 하던 우리나라에서 거의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미 우리 사주 제도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 주식을 주는 제도가 1984년에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미연그룹은 무려 1977년부터 자체적으로 고 김진박 창업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주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을 따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방식을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50년 동안 배당 한 번을 주지 않았거든요. 배당을 주지 않고 워렌 버핏을 믿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게 정착이 됐는데 이 지금 미원그룹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배당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배당금을 왕창 주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보통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주는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8월 26일 며칠 전에도 주식 가격 안정을 위해서 49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2만 5천 주 취득 결정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취득한 목적이 주식의 안정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소각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고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네. 계속해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자사주 소각을 해서 계속 불태워주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저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료,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일찍이부터 밸류업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꾸준한 상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빛레이저, 금호석유, 미원상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